안녕하세요, 미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워싱턴 DC 하룻밤 푹 자고 다음날,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날씨가 거의 90도 정도인데 뜨겁습니다. 그래가지고 누들이랑 산책하러 나왔는데 이렇게 신발 신겨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RV 캠핑장이 대박입니다, 여러분. 엄청 커요. 그리고 잘 해놓고 깨끗하고. 제가 지금까지 돌아다녀본 RV 공원 중에서 제일 큰 규모인 것 같아요. 백악관 워싱턴 DC 바로 근처에 있고요. 여기가 비쌉니다. 제가 여러분 플로리다에서 왜 요트 있는 RV 공원 비싸다고 말했었잖아요. 거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싼데, 그래도 하루에 100불이 훌쩍 넘어가는, 한 130불 정도 되는. 보통은 싼데 구하면 40불부터 시작해서 뭐 5-60불, 에버리지 60불, 70불, 80불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130불 정도라고 치면 정말 비싼 거죠. 고급 호텔? 고급 호텔 느낌? 와, 여기는 지금 걸으면서 처음 봤는데 There's a lot more in there, glamping. 야, 너무 잘 해놨다. 여기 좀 걸어볼까요? 아, 여기 좋네요. 그늘도 있어서 많이 안 덥고. 야, 이렇게 이제 장소 빌려서 이렇게 글램핑? 캠핑하는 곳. 사람들 조용한 공간이니까 절로 안 가고 일로 가볼게요. 여기 걸을 수 있는 트레일이 있다고 하니까 There is. 저 끝에까지 있네. 야, 여기 산책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비싼 만큼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산책할 산책로도 있고 편안하게. 늘어! 너무 멀리 간다 너. 그리고 저희가 운이 좋았어요, 여러분. RV 캠핑하고 미국 50주 돌면서 제일 힘든 거 저한테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캠핑장 장소 잡는 거. 그거를 제 와이프가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RV 크기가 너무 크면 또 안 받아주는 곳도 있고, 그리고 외국 분들은 미리미리 여행 계획을 짜서 움직이다 보니까 공원이 뭐 일찌감치 자리가 매진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운이 좋았죠. 워싱턴 여기 엄청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리를 다행히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희 캠핑차가 또 크잖아요. 근데 운이 좋았어요. 여행하면서 여행 루트 짜는 거는 제 와이프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뭐 몇 가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컨펌하고 그러고 이제 와이프가 다 알아서 처리해 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냥 운전만 just driving. 야, 여기 산책로 너무 좋다.
자, 여러분, 미카입니다. 제가 누들이랑 산책하고 찾은 곳은 버지니아. 제가 있는 곳이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이렇게 DMV라고 한다고 해요. 세 가지가 이렇게 아주 근처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버지니아 한인타운으로 왔습니다. 운전하고 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오늘 뭘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좀 쉬면서 가기 위해서 사우나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한인타운 유명한 사우나 가기 전에 밥 먹으러 왔어요.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어서 이렇게 와봤습니다. 이름이 고향집. 따단, 고향 레스토랑.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들어왔어요. 고향집 메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순댓국도 있고 부대찌개, 술국, 양이 돼지 한 마리 나온 것 같아. 잠시만요, 또 다른 음식. 깍두기, 오뎅, 김치 다 맛있어. 와, 족발 한번 먹어. 뭐지? 왜 이렇게 맛있지 여기? 버지니아 또 깜짝 놀라게 하네요, 사람을.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맛있습니다. 감자탕 고기 먹어볼게요.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와, 너무 맛있어. 국물,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국물도 안 펴져. 국물 한번 먹어볼게. 와, 제대로 된 감자탕. 여러분, 너무 맛있는데 양이, 와, 버지니아 양이 대박입니다. 너무 맛있어. 근데 양, 자, 여러분, 밥 너무 맛있게 먹고 이렇게 제가 도착한 곳은 앞에 킹스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랜만에 와이프랑 이렇게 스파 와가지고 찜질방이죠, 찜질방. 찜질방 투어. 그리고 좀 편하게 쉬려고 왔는데, 오 마이 갓, 이거 보세요. 거북선이 있어, 여러분. 아, 나 이런 거 보면 또 진짜 국뽕. 아, 이순신 장군인가요? 앞에 설마. 여러분, 실화입니까?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킹스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여러분, 미카 채널에서 사우나 두 번째로 찾는 건데, 찜질방. 제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거 있죠. 일단 저랑 오늘 함께 할 친구, 제 통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만들게요. 예전에 텍사스 휴스턴 가가지고 찜질방 가가지고 통닭 만들어서 가는 곳마다 제가 들고 다녔는데, 항상 찜질방 오면 생닭,
생닭을 들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이구, 나한테. 아니, 영상 찍는데 왜 웃어? 이게 뭐가 웃기다고. 자, 하얀색은 생닭이었는데, 오늘은. 양념치킨. 양념치킨. 자, 통통하고 아주 빛깔 좋은 양념치킨. 이게 닭가슴살. 프로틴. 펌핑. 자, 이 녀석 들고 오늘, 버지니아 사우나 투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양념치킨. Let's get it.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이제 수영장 가는 길. 3층 꼭대기에 야외 수영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때 수영복 갖고 왔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팥빙수 시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네요. 혹시 필요한 사람들. 야, 여기 너무 잘 해놨다, 여러분. 정말 한국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데코레이션도 그렇고, 들어올 때부터 이수신 장군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그림,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이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저녁이 다 됐어요. 벌써 오후 7시. 그래가지고 쉬다가 와이프가 출출하다고 목 좀 먹자고 해서 이렇게 하나 시켜가지고 둘이 나눠 먹고. 자, 여러분, 이렇게 스파 다 하고 나왔고요. 시간이 8시가 넘었습니다. 킹스파 정말 너무너무 멋진,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랑,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너무 잘 쉬다 갑니다. Let's get it! 여러분,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 2016년도에 공사 완료한 다음에 오픈했다고 합니다. 10년이 조금 안 됐네요. 근데 엄청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와, 여기 처음 왔는데 대박이네요. 아니, 이런 카지노가 10년 전에 이렇게 지어졌다니. 너무 고급스러운 어른들의 놀이터에 이렇게 왔고요. 바로 앉아서 멋진 우정. 와, 대박. 야, 이거 봐. 안녕하세요, 미카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MGM 두 번째 영상 2탄. 어저께 지난 영상에 따는 영상이었죠. 그 티켓 여기 있고요. 그 티켓 안 넣고 새로운 백불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앉은 머신은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머신. 미카 초창기 때 미카랑 아주 자주 한 영상 머신이죠. 레이켄 베이컨 딜럭스. 백불 넣고 가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MGM 와서 2탄 찍는데 지금 따고 있어요. 다행히 너무 좋고요. 마음 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불 넣고 1불 76. 자, 여러분, 이거는 이거 1, 2, 3에 와일드 끼고 아니면은 뭐 이거 3개 나오면 보너스 들어가는데 중간에 돼지가 막 뛰어다니면서 랜덤으로 막 뭘 줘요. 큰 줄, 보너스 뭐 이런 거 주거든요. 아니면 이거 뽑는 거 미니가 10불, 마이너 54불, 메이저는 998불. 메이저 괜찮다. 그랜드가 21,481불. 그랜드 터질 때 됐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 돼지 난리 브루스. 돼지가 막 왕 막 난리 나요. 네? 이거. 자, 대박. 말하는데. 야, 오늘 대박. 뭐야? 아, 이거. 이거. 뽑는 거. 자, 미니만 안 뽑으면 그나마 괜찮아. 보너스보다 날 수도 있어. 마이너리 55불이니까. 미니만 안 뽑으면 돼. 근데 황당하게 메이저 그랜드 나오면 오늘 진짜 돼지 난리 부르스다. 메이저 하나만 더. 900. 파란색 어딨어? 파란색 미니 부스트 나와서 21불.
자차. 너무 재밌다. 난리 브루스 설명하는 데 나왔어. 난리 브루스 계속 가자. 자, 렛츠고를. 그 돼지 랜덤이 나와가지고 저는 보너스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이 게임 하면 저거 뽑는 거보다 저 뽑는 거는 뭐 미니가 되게 확률이 높으니까 뭐 그랜드나 뭐 메이저를 주면 너무 좋죠. 근데 확률적으로 24불. 그래서 차라리 저는 돼지 난리브루스 막 나오면 속으로 보너스 나와라, 보너스 나와라, 그거 보너스 프리게임 보너스 그렇게 혼자 주문을 외우곤 합니다. 주문을 외워보자. 샤발라바히야. 이 노래 아시나요? 샤발라바히야. 죄송합니다. 옛날에 제가 자주 혼자 흥얼거리면서 불렀던 노래 샤랄라바히야. 아, 아깝이. 이거 아니면 이거 합쳐서 세 개. 근데 여기가 비었죠. 아, 또 아깝이. 자, 돼지 난리 브루스, Let's get it. 이번에 1번이 비었다. 아, 그리고 여기 MGM 오늘 이렇게 처음 왔는데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일단 너무 잘해놔서 좋고 깨끗하고 시설 뭐 너무 좋아서 좋긴 한데 제일 좋은 게 노랫소리가 그렇게 안 커요. 그래서 영상 찍는데 마음 편하게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카지노잖아요. 그래서 촬영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마음 편하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카운트도 있는 카지노고 MGM 코스모폴리턴을 MGM이 샀죠. 그래서 제가 제일 자주 가는 코스모폴리턴 산 MGM이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아깝이. 방금 전까지 편했는데 저 보너스 아깝이 나오니까 갑자기 불안해진다. 자, 2불. 돼지 난리브루스 가자. 선생님들 그거 아세요? 제가 이 머신 제 채널에 꽤 많이 담았어요. 와, 겁나 쪘어 얘가. 근데 이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한 번, 두 번 이겼나? 제가 좋아하는 머신인데 이상하게 영상에 담을 때는 이 머신이 이 컬렉션 되게 많아요. 이 테마 다른 게 되게 많아요.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제 영상에서. 그래서 많은 국수님들이 돼지 머신 하지 말라고. 저거 돼지 저금통 주먹으로 때려서 터뜨리고 싶다고 막 그런 댓글도 써주고 막 그랬는데. 자, 오늘 100불 놓고 23불, 21불 남았어. 아깝이. 돼지 난리브루스 가자.
여기 동양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동양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은 한국 친구들처럼 보이는 친구들도 막 걸어다니고, 중국인처럼 보이는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뭐 베트남 뭐 커졌다. 동양인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 동네 잘 모르니까. 자, 7불 90전 남았습니다. 4불, 2불. 자, 100불 넣고, 1불 36센트 남았는데, 어저께 티켓 넣어볼게요. 제 오늘 주머니에서 여러분 200불이 나왔거든요. 근데 202불 60센트가 있어. 200불 나왔는데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본전에서 84센트 땄다. 이렇게 티켓 뽑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볼게요. 돼지 머신 뭐 미워하지 말자. 제가 돼지띠라서 돼지를 좋아합니다. 렛츠기릿. 다음 머신 가서 앉아볼게요. 저쪽에 라이브 콘서트에서 소리가 크다. 노랫소리가. 자, 슈퍼 파워풀 스님들 이렇게 두 번째 머신 앉았습니다. 엄청 큰 머신이에요. 춤추는 부. 제 초창기 영상에 많이 담았던. 근데 터지는 춤추는 부. 금북이 있는. 자, 현재 이게 제 본전입니다. 200불. 84센트 따고 있는데 그 티켓 넣고 가볼게요. 어저께 티켓하고 합친 거죠, 지금. 자, 근데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 소리 안 나면 몇 번만 눌러보고 갈게요. 소리 안 나. 야, 춤추는 부분 소리가 제일 중요한데. 왜 뚱뚱뚱. 소리가 안 나. 이거 지금 확인했는데 소리 안 납니다. 소리가 엄청 작아. 24불 줄 맞았다. 다행히. 야, 보너스. 자, 지금부터 세 번만 눌러볼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자. 죄송합니다. 아, 많은 생각을 하고 앉았는데 소리가 안 나. 이거 소리 안 나면 재미없어요. 북치는 소리를 들어야 돼. 자, 200불 80몇 센트 갖고 앉았는데 따고 있다. 13불 땄어, 13불. 아. 자, 이거 가볼게요. 피닉스. 소리 난다, 소리 난다.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 50. 이거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거 3개 나오면 대박이에요. 프리게임이고요. 이거 프리게임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거 아니면 이 앞에 하얀 동전이 떨어져. 그러면 이 화면을 꽉 채운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동전이 떨어져야 돼. 칸 안 건너뛰고. 그러면 이거 1불 50, 4불 50 이기고 건너뛰면 여기 잘리는 겁니다. 근데 프리게임 가면 대박이
그런 걸 엄청 줘요. 동전 막 이런 걸 엄청 줍니다. 이런 식으로 조심히 가볼게요. 하나만 나왔다. 소리 갑자기 커. 왜 이래. 귀 아파. 자, 대박이에요. 이거 보너스 보기 어려운 게임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어떻게 요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돌리래. 죄송합니다. 돌려볼게요. 아니야 아니야, 미니 제일 안 좋은 거 10불. 아, 끝인가? 와, 아니야. 제일 걸리면 안 될 게 걸렸어. 아, 프리스핀 걸렸어야 되는데 10불 걸렸어. 10불 아깝다. 15불. 자, 그거 아깝게 지나갔지만 그걸로 인해서 머신이 풀린다면 뭐 용서해 줄 수 있죠. 이 친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색인데 3불. 자, 이게 랜덤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 랜덤 해가지고 보너스를 주던지 이거 동전 뭐 이걸 주던지. 지금 아직 동전 보너스를 못 봤는데. 풀스피는 맨 끝에 세 개만 있나 봐요, 여러분. 요렇게 끝에만 있는 것 같아요. 자, 조용하지만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우리 저희 주문을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 보너스 나와라, 샤발라바히야. Let's get it, 샤발라바히야. 정말 카지노에서 핸드폰 들고 혼자 영상 찍으면서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정말 뻘쭘한 건 저만의 몫인가요? 오늘 저 혼자 왔습니다. 참고로 와이프는 안 왔고요. 와이프는 아이들과 함께 알비에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저 혼자 갔다 오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이프는 원래 카지노 잘 안 좋아해요. 이거 4마리 나와서 6불 75. 자, 나올 때가 됐는데 너무 조용했죠? 뭐 알고 나왔다 나왔다. 랜덤 동전 올려줬다. 근데 4불 50. 여기 뭐 많이 깔려 있었어야 되는데 랜덤 하나 봤어요. 또 야, 이거 컸다. 이거 좋다. 30불짜리 있어. 야, 동전 파페. 그렇지, 바로 이거야. 야, 생각지도 않았는데 살렸다. 6450.
그래서 244불 35 싸고 있어요 여러분. 머신 풀린다. 풀립니다. 처음에 프리게임을 옆에 야 옆에랑 나랑 둘 다 아깝이. 처음에 프리게임 그렇게 기대 만들어 놓고 미니 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아마 풀릴 거야. 그렇게 믿고 갈게요. 랜덤 보너스 주면 안 되나? 아니다, 보너스 아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가야 돼. 아, 끊겼어.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죠? 풀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머신에 앉아서 따고 있어요. 그래도 근데 조금 뭔가 조용한 느낌이야, 그죠? 막 재밌게 가야 되는데 뭐 따고는 있는데 왜 이러지? 느낌이 조금 약간 조용한 느낌? 자, 여기서 흔들리면 대박인데. 그래서 딱 흔들린 다음에 이거 딱 올려주면은 깔린 게, 와. 여기서 흔들려도 괜찮고, 이것도 아깝습니다. 자, 다시 200불. 잘 버티고 있네요, 여러분. 잘 버티고 있어요. 오늘 주머니에서 200불 나왔는데, 자, 6불 줄 맞았습니다. 아, 안 흔들린다. 아, 뭐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아, 제 슈퍼 파워풀 국순이 중에 얼마 전에 75센트 배팅해가지고 그랜드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국순님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축하글 남겨주세요, 축하글. 정말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제 국수님 중에 75센트 배팅 해가지고 그랜드를 잡았대요. 와, 저 그거 보고 정말로 뭐라 그래야 되지? 부럽고 질투나는 것보다 정말로 내 솔직한 심정 같아요. 딱 그거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랜드 잡아본 적도 없는데 질투 부러움보다 먼저 좋았습니다. 일단 진짜 솔직하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솔직하게 축하드립니다, 국수님. Let's get it. 자, 여러분 150불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면 많이 그래도 이 게임에서 많이 하는 거니까 시간 보냈으니까 볼 것도 다 봤고
할 만큼 했으니까 150km까지만 해볼게요. 자, 20km 남았습니다. 과연 역전이 왜 이렇게 너무 조용하다. 아, 이거 안 흔들리고. 어, 흔들렸다. 와, 어, 이어졌어. 더 끝까지. 아, 소리 대박입니다. Big win. 다행이다. 38분 50센트. 야, 오늘 잘 논다. 200불 나왔는데 203불 35. 10번만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11번. 11번에 누르면 안 되는데 눌렀는데 나왔어. 자, 큰 거 가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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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10번에서 끝냈으면, 끝낸다고 했는데 모르고 눌렀어, 한 번 더. 11번. 돈잡아봐. 40불. 자, 228불 65. 10번만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번에 가자. 아, 이거 딱인데. 여덟인가요? 아, 보너스 나왔다. 아니, 아니, 동전. 땅, 땅. 아, 3불. 자, 세 번만 눌러볼게요. 하나, 둘. 이거 안 흔들리나. 마지막 스프. 자, 여러분, 요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정말 여기 와가지고 MGM 마음에 드는데요. 안 늙고 있어. 영상 두 개를 찍었는데 오히려 따고 있습니다. 17불 40센트를. 자, 슈퍼파프 스님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GM 메릴랜드 너무 좋고요. 재밌습니다. 자, 미카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Let's get it!